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게 될 FMC 이제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과연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질까?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물가가 그만큼 심각하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일단 뭐 물가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서는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친 이후 그날 밤이었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5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그런 시장은 사실상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컸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을 누르면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피크아웃은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 이야기는 향후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시장을 진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고개를 상당 부분 치켜들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냈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물론 지난밤 다소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발표를 할 FOMC 결과를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드워치의 전망에 따르면요. 6월달 FOMC 그리고 7월달 FOMC. 6월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무려 93% 그리고 7월달에서는 78%에 이를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시장의 어떤 그 공포감 내지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CPI 자체가 시장 전망치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 그 지난주에 있었던 PC 개인 물가 지표 대비해서는 3개월 연속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하고는 완연하게 180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이슈는 그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기본 핵심 배경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정점 이슈 이 부분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정점 이슈가 그 두 번째다. 뭐 최근 다 알고 계실 듯합니다. 중국의 상해 봉쇄 일단 완화되었지만 해제가 되었지만 다시금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코로나에 대한 정점 통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하나는 수요의 관점이고요. 하나는 공급의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 이후 상당 부분 불투명해지면서 파월 의장의 향후 2, 3개월의 동안의 어떤 그 빅스텝 유지 발언 이 부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변동성이 시장 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다소간 조금 좀 진정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그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반이었죠. 미국에서 5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의 발표 부분은 바로 6월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다라는 점이 시장 내 다소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좀 나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까? 어떤 부분이 시장에 가장 빠른 힌트가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입니다. 달러화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방향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율 시장을 먼저 쳐다보자. 우리 주식 시장을 쳐다보기에 앞서서 환율 시장을 먼저 쳐다보고 그 환율 시장의 즈음에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보자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금리를 올리는 가장 최우선의 지금 목표가 어쨌거나 물가를 잡기 그렇죠. 위한 것인데 네네. 이 물가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가. 네네. 그 유가는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게 금리가 올린다면
물가가 잡힐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 미 연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보다는 빅 스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 배경에는 뭐 전쟁이라는 그 배경도 물론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름철이라는 배경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국제 유가의 상승 배경 따져보시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가 정말 그에 대한 배경이겠느냐.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부분, 여름철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여름철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하이 드라이빙 시즌이 되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그런 시절이다. 소위 말하는 베이케이션 시절인 그 계절인데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류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 전력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에어컨이라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향후 한 2, 3개월 여름철이 지나갈 정도까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하면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시장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걱정 부분은 조금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달러의 방향성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달러의 방향성은 세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두 번째는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 번째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 수급과 수입 물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달러와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원화의 약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300원을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둔화 내지는 거꾸로 매도세로 일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수입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배가해서 국내 수입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반면에 수출 경쟁력이 원화의 약세가 아닌 달러의 강세 배경이다라면 굳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 결국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국에서 아마도 어떤 그 개입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도 상당 부분 방어 스탠스로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우리 주식시장 역시 오후장 들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방어적인 연기금의 어떤 그 스탠스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시장이 지난밤 미국 시장이 뭐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이 상당 부분 안정이 되었던 그런 배경에는 뭐니 뭐니 해도 생산자 물가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다. 생산자 물가는 6월 CPI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그 물가 불안을 다소 희석시키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이수민 앵커 질문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미국에 대해서는 소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생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G2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마침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중국에서는 산업생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망치와 전월 이 부분 대비해서 과연 어떤 발표치가 나오는지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는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국에서는 생산, 미국에서는 소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희망의 탈출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우리 시장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장 초반에 뭐 개인들 반대 매매들이 많이 튀어나오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그 물량을 또 그대로 기관들이 또 매수세로 메꿔주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런 수급의 현상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환율 시장도 얘기를 했고 외환 시장 말씀드렸고 채권 시장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 시장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방향타는 뭐니 뭐니 해도 환율 시장입니다. 개인은 환율 시장을 잘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시장을 상당 부분 밀접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에 반대 매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 이 부분을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갔다. 기관 역시 외환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서 국내 시장을 조금씩 튜닝을 해 나가고 있는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튜닝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감지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꼭 우리 주식 시장에만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주변 시장,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을 꼭 포커스를 하시다라는 참조를 하시다라는 말씀 어제 시장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개인의 수급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악화가 되게 될 것이고 기관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 금리랄지 환율이랄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꼽아둘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쪽에 수급에 영향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펀드죠. 펀드는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 이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근데 대다수가 이제 그 패시브 펀드가 될 텐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벤트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펀더멘탈이라는 이런 것 한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벤트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MSCI에서 6월 뭐 그 9월 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할 때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벤트 드리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펀더멘탈은 이제 환율이나 금리나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뭘까? 어떤 상황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좌지우지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벤트 드리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중심의 수급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여름철, 계절 모멘텀과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7월 초면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는 여름철 계절 모멘텀과 2분기 실적 시즌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매우 절호의 찬스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해안일 수 있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찾을 그렇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그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뭐 페드와치가 93%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라는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결과에서도 아마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을 그대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빅스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도랠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러면 투자 심리의 방향성은 향후 어떻게 펼쳐질까? FOMC가 내일 끝나고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시장 안도 랠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2분기 실적과 여름철 계절 모멘텀에 시장은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향후에 관심 이슈 네 가지로 딱 압축이 됩니다. 긴축 가속화 여부 7월 FOMC 26일과 7월 26일과 27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시작이 되는 여름철 계절 모멘텀, 7월 초에 시작이 되는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 그리고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이 내일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네 가지 향후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라는 부분, 이를 앞둔 이를 대비한 미리미리 선취매 포트폴리오 세워나가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또 이후에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